이진욱 문채원의 굿바이 미스터 블랙이 송중기 송혜교 주연의 태양의 후예와 진검승부에 나섰습니다. 드라마 한 번 더 해피엔딩의 후속으로 태양의 후예와 동시간대 방송을 하게 된 굿바이 미스터 블랙. 태양의 후예가 높은 시청률로 수목극 왕좌를 지키고 있어 이들의 대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충격바람 전전 작품 드라마에서 했었기 때문에 뭐 또 친분이 있어서 응원하는 마음이고요. 뭐 드라마가 내용이 또 다르고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서로 다르니까 또 저희 드라마의 재미에 또 빠지실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족시켜 드리려는 마음으로 찍겠습니다. 뭐 다른 성격의 드라마니까요. 뭐 경쟁한다는 생각보다는 이미 뭐 너무 잘 되고 있는 프로기도 하고 저희 드라마만의 좀 장점 색깔을 좀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의 후예의 송중기가 군인 유시진 대위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굿바이 미스터 블랙의 이진욱 역시 군인 캐릭터로 등장해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해군이고요. 태양의 후예 송중기 씨는 육군이죠. 그리고 저희 드라마는 군인을 다룬 드라마는 아니고요. 네, 전직 군인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군인의 모습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육군과 해군의 차이 정도로 보시면 아마. 태양의 후예에 맞서는 굿바이 미스터 블랙의 강점은 송송 커플 못지않은 이진욱, 문채원의 달달한 커플 케미인데요. 난 수원. 케미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죠. 저는 그 진욱 오빠가 이제 전작들에서 이렇게 멜로 연기하신 거를 그 제 남동생이 먼저 추천을 해서 봤었어요. 그 로맨스가 필요해도 그랬고. 그래서 보고서 좀 키스신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네, 그랬었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뇌리에 아직까지도 좀 기억에 많이 남고요. 저희 드라마도 그런 신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했습니다. 작가님께서 좀 적극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커플의 적극적인 키스신 어필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굿바이 미스터 블랙. 태양의 후예와의 대결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안방극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